미스터의 사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시간 연습 좀 하고 들어왔어요? 잘했어요.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힘든 싱어가 반주기의 명가 엘프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먼저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유튜브로 미카엘 님이 힘들지만 의리하나로 출연해 주시는 김태발 작곡가님 하이요. 알아요 이분? 아니 모릅니다 저는. 좀 짜고 치고 이거 문자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이구이구님도 이렇게 뭐라고? 김태현 작곡가 소개하는 거구나 그냥. 뭐라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의리하나로 나오는 거 하기 싫은데? 아니 아니요 의리도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지? 특별히 뭐 집에서 여보세요 확실해. 여보세요 시작부터. 아 그러니까 확실해요. 하고 싶고 의리도 있습니다. 좋았어. 네. 그리고 집에서 특히 뭐 별일 크게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지난주에 무승부가 나왔었습니다. 손빈아 씨, 진우 씨 승부를 못 가르고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손빈아 씨, 진우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 하면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 지난주. 힘든 네. 싱어였지 2주 네, 전에. 예, 무승부했는데 청취자분들은 문자로는 그날 네. 잘 됐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주변에서는 어땠어요? 역시 육체미 학원에서는 뭐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네. 이기고 오자. 이기고 와라. 네. 또 손빈아 씨는 전도 이제 아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깝다. 손빈아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니까 또 너무나 저는 또 좋다. 지난번에는 얼굴에 네. 뭐 이렇게 칠하지 않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나왔네. 탤런트 같아.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해봤는데 네. 좀 바르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발라주는 게 예의예요. 예의. 맞습니다. 진우 씨도 바르고 온 거예요? 저 살짝 했는데. 살짝? 예. 이제 다음 주 다음에 또 나오면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네. 시청자들이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 네, 분들한테 얼굴에 잡티 같은 거 이분처럼 네. 수염 이렇게 잔뜩 나고 네. 이게 보기 좋겠냐고 시청자들이. 일명기도 네? 좀 자연스러운 황달기가 있어.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잡티 같은 게 있으면 가려주고 네. 그런 분장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연예인들은 특히나 그거 신경 써야 돼.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만 보인다 하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대형 TV를 다 보시잖아. 아, 네. 맞아요. 와, 깔끔하게 하고 나와요. 맞습니다. 어, 네. 진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여보세요. 손빈아 씨는 그 백두대간 네. 완주하신 분인데. 그렇죠? 맞아요.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네. 트롯계의 어몽길이라고. 어몽길. 네. 무승부가 되시고 난 다음에 혹시 열 받으셔 가지고 뭐 산을 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제 집 뒤에 있는 네. 관악산에 올라왔습니다. 네. 좀 막 승질 내고 그랬습니까? 네. 승질은 못 내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보세요. 뭘 보세요? 트롯계 어몽길? 네. 어몽길 씨가 관악산 다니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다닐 수 있잖아요. 어몽길 씨는 저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갔다 내려온 양반이야. 막걸리기에 최일구. 어몽길 씨가 여기 넷 중에 누가 갑장인지 알아요? 아니 그건 누구 꼭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일구행들은 갑장이신가 보죠? 갑장이요. 근데 그분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던데. 그 다음 대사 하세요 제발. 자 진은 씨는 첫 주와는 다르게 네. 지난주에 지난번에 약간 긴장한 기세견. 혹시 고향 후배하고의 승부가 부담스러웠었어요?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었지만 그 준비한 곡이 변경되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왜 변경됐는데? 이 엘프에 아직 안 들어가 있었었습니다. 네. 여기 TBS 와가지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지난주 여기 와가지고 어떤 곡이에요? 변경해서 했던 노래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뭐였지? 100년의 약속이었는데. 그 노래. 네. 워낙은 뭐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워낙은. 100년의 약속을 부르려고 했는데 딴 노래한 거예요? 네, 정령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준비가 한 일주일 전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바람에 약간 오늘은 이상 없이 다 준비되고 오늘도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도 변경됐어요? 네. 여보세요. 좀 물어보고 해요. 준비할 때 와서 알려주셔가지고 잘 물어봐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는 다 된 거고 네.
진우 씨는 전국 노래자랑 네네. 그 우리 그 유명하신 신재동 악단장님 네네. 악단장님 네. 그분이 또 스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야 이거 뭐 아무리 말이야 변경이 됐어도 말이야 잘 해야지 뭐 이런 말씀 혹시 안 하셨어요? 딱 이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곡 선곡 똑바로 안 하나? 딱 그 말 그 말 하셨습니다. 그래. 오, 무섭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본인 홍보 시간 좀 가져볼게요. 먼저 네. 가수 손비나 씨입니다. 나 인간 손비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네, 트롯계 어몽길 가수 손비나입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 집에 가는 길이라는 곡인데 첫사랑이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감사합니다. 첫사랑이었어 이거 아닙니까 음이? 네 음이 플랫됐어 네, 마이너스 1점 갑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은 그 들려요 그 애인이? 내가 당신의 첫사랑이었어 그렇게 치면 응? 저희 팬분들이 제 첫사랑 팬들은 듣고 있다 네네 그래서 아, 지금 다 보고 계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많이 오셨어 제가 한 말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님 여보세요 박미정님이 진우님 실력 팔아서 괜찮겠지요 진우 씨 얘기네. 아 그러네요. 위에 손비나 씨네. 아 손비나님 패션 감각 좋으세요. 아 들어서 좋네. 자 이어서 자 육채미 관장입니다. 진우 씨 본인 홍보 시작. 안녕하십니까 KBS 트롯 전국체전의 경상도 대표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의 곡을 받아 사랑하며 살아요로 데뷔한 가수 진짜 목소리 가수 진우입니다. 아 손비나 씨처럼 멜로디도 하나 불러요 멜로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플랫될까봐 안 부릅니다 지금. 아. 자 이번 선곡은 좀 신경 좀 많이 쓰셨겠어요. 자 이번 주 선곡 포인트 손민호 씨. 네. 선곡 포인트. 네 저는 이제 정통 트롯을 하나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제목은 나훈아 선생님 이제 대동강 편지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동전 인생이라는 곡을 해봤습니다. 오, 진성 씨. 진성 씨. 아 진성 씨. 네네. 동전 인생.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진우 씨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곡을 하려고 했고요. 그럼 지금 시간대가 또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는 신나는 곡으로. 손비나 씨는 되게 지루하고 대중적이지 못하죠. 약간 그런 점이. 약간 뭐야 지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다 그래서 신나는 곡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라고 예. 네, 추억 속으로 한 곡과 예. 그리고 정말 이 승부를 결정짓겠다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네. 쉽던데 일편단심 민들레 네. 민혜경? 조용 아버님 조용필 민혜경 씨가 여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힘들면 좀 쉬세요 좀 제발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합니다 두 분 정정당당 제대로 실력 보여주시고요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손비나 또는 진은 이렇게 적으셔서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싱어는 반주기의 명가 엘프와 함께합니다. 그럼 손비나 씨 첫 번째 곡입니다. 네. 나훈아 원곡의 대동강 편지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손비나 씨가 부릅니다. 요거 틀어드리기 전에 70 형님께서 일구야 일편단심 민들레도 모르냐 야 이씨 아니 민혜경 씨도 있네요. 낯설은
나 그네 된 실배행이 고향길을 찾아왔다고 못 본 채 말아 못 본 채 말아 반겨 대동강 을밀대 참 대동강 을밀대 가서 평양냉면 한 그릇 딱 먹어보는 게 꿈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저분들은 뭐 굳이 뭐 평양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손민아님 그냥 상암동에서 먹으라고 그래. 둘이 나가서 먹어보자고.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그 벌스 부분 도입부 부분이라 그러죠. 네. 손민아 씨가 딱 부르는데 느꼈어요 솔직히. 왜냐면 아 이 사람이 칼을 갈았구나. 아 처음부터가 감사합니다. 어우 현재 제가 1등 드립니다. 현재. 네. 어 2320님께서 손민아님 계셔주심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손민아교 신도 같아. 어 손민아님이 계셔주신. 예? 네, 그러니까 어, 우리도 최일부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됐어. 실담스리 그만하고. 푸우김님께서는 손민아 씨 노래 첫 곡부터 애절함이 느껴져요. 그러네요. 예. 원곡 감사합니다. 가수와는 달리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느껴집니다 하셨고요. 대동강아. 어, 그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만하세요. 어, 자도르님께서 손민아 가수님 타고난 천년 음색 정통 트롯 보석입니다 하셨고요. 8364님께서는 우와 홍천에서 연주를 마치다 보니 라이브가 너무 애절하네요. 무슨 말씀인가? 연주? 연주를 마치다 보니? 음악인이신가 봐. 어, 지금 어. 연주 공연을 마치셨다는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요. 홍천에 어, 강원동천. 예, 고향 생각이 납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하셨네요? 네네. 무슨 노래죠? 대동강 편지입니다. 네. 2884님께서 손빈아님 노래도 잘 부르시고 인성도 최고 최고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2884님 노래 잘 부른 건 듣고 알지만은 어떻게 저 인성까지도 알고 계시나 봐. 대동강 할 때 물길 속 하락서 다 아신 거지 이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손빈아 씨의 대동강 편지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진우 씨 첫 무대입니다. 자, 진우 씨의 첫 무대 아까 얘기한 뭐였죠? 추억 속으로입니다. 추억 속으로 원곡 서른도입니다. 박수 문자 주세요, 진우 씨. 감사합니다. 야후에 잔축 틀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할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휘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나 보고 싶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철없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야후에 전투 틀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휘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못된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뒷동산에 올라가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지를 살짝 끼워주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못된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철없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뒷동산에 올라가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지를 살짝 끼워주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못된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아, 고음 폭발했습니다. 예. 김인 씨의 추억속으로. 예. 야외 전축 틀어놓고 정말 춤추던 네.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떠오르는데 진우 씨 모습 보니까 진우 씨 야외 전축 어떻게 생긴지 봤어요? 대충 야전이라고 줄여서 네. 저희 때도 네네. 그랬는데 들고 다니는 거 포터블 네네. 못 봤죠? 예. 네. 아, 그래. 아, 지금 대답 좀 해. 모든 것들이 쳐다보고 있어. 미안하잖아, 내가. 제가 생각. 근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네. 바지에다 혁대를 안 메고 다녀? 아. 예? 네? 혁대 메요? 저는 안 메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안 메고 다녀요. 두 분 다 안 메잖아. 요즘은 이제 보통 사이즈를 딱 네. 맞춰서 입는 게 저기 유명지 저희 네. 이 두 분은 형님하고 잘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시고 안 맞는 거를 자꾸 여보세요. 자, 1214님께서 가수 진우는 어쩜 그리 노래를 감미롭게 부릅니까요? 네? 말 좀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감미롭게 불러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정님께서 진우님 꿀보이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122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맑으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뭘 보세요? 아저씨도 잘 안 맞아. 뭘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마. 내 손비나랑 어? 좀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두 분 첫 곡씩 이제 다 불렀어요. 자, 네. 소감 좀 들어볼게요. 먼저 손비나 씨. 오늘 제가 이제 칼을 갈고 왔는데 네. 진짜 갈았어. 네네. 그런데 우리 진우 형님께서도 오늘 칼을 갈고 네. 마지막에 몸을 화치시는데 사실은 네네. 올리지 않아도 되는 의미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름답게 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다음 곡은 저도 칼을 갈아야 되겠다. 큰일 났어. 이래서 네. 칼을 갈았구나. 네. 2라운드 난리 났어요. 진우 씨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안 올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강적이 나왔으니까 예.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아, 자 그러면 자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하고 있습니다. 선비나 대 진훈 2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2분입니다. 강호의 숨은 곳을 찾아봐 서바이벌 힘든 싱어 TBS 캠페인 달빛 초롱 가득 다부지 피어나는 정겨운 밤 2023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바람과 풀벌레 소리, 달빛 정취 가득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을 만나보세요.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은 10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이상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와 TBS가 함께합니다. 3시 33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 12분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약 4시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향남 졸음쉼터 부근으로는 현재 연기도 보이고 있는데 야적장에 상당한 폐기물과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완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데 서평택 분기점 부근 이제는 통행은 가능하지만 이전 전면 통제의 여파로 발안에서 서평대까지 7km 정도 정체가 극심하고요. 또 향남 졸음쉼터는 화재 사고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비슷한 지점 서평대 분기점 부근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15km 구간에서 밀리고 이후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1구가 왔어요.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예비스타의 선실 짠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선비나 또는 진훈 이렇게 적으셔서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51로 투표해 주시 바랍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을 해보자고요. 선비나 씨입니다. 자 어떤들의 진성의 동전 인생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선비나 씨의 2라운드 노래입니다. 진성의 동전 인생.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이 사람 끝내 올리네요. 그 눈물을 혹시나 했는데. 진성 씨 노래 아닙니까? 동전 인생. 네, 진성 씨 노래가 다 파워풀하잖아. 네. 네. 리틀 진성 같아. 감사합니다. 최고의 진성이시죠. 네. 최고 최고. 최고. 진짜요? 잘했습니다. 마지막 올릴지 대충 가물하고 있었는데. 아, 선빈아 씨 본래 솔직히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에? 계획에 있었습니다. 아, 아 있었... 네, 있었어요? 오늘 칼을 정말 예리하게 달고 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숫돌 다 달았겠네. 아니 근데 진우 씨가 정말 극찬을 경쟁자이면서 이제 후배 너무 좋습니다. 네, 손빈아 씨한테 아주 극찬을 해줬는데 네. 진심? 아 진심도 있고, 네. 아, 또 제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요. 네. 네. 김명희님께서 손빈아 가수님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시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1승 꼭 하시길 바랄게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8364님께서는 손빈아 씨 라이브를 들으니까 오,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동전은 내 인생이에요. 동전 말고 1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라디오 꾼께서는 손빈아 씨 음성에 힘이 있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힘은 저도 있는데. 아, 여보세요 그 힘 말고요. 아, 그래요? 힘줄이나 숨겨요 좀 제발. 네. 속기현님께서는 정말 잘한다. 마스크도 좋네요. 어머 마스크도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형님도 마스크는 좋은 거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 안 꼈는데. 아, 대형 가수가 출연했네요. 역시 시작은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부터. 아, 그렇죠. 허리케인 라디오 이명웅 영탁을 배출한.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힘든 게 맞습니다. 아, 요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어떤 거요? 해줘야 되겠어. 조금 전에 그 밟고라고 그랬지 추억을 밟고. 네네. 추억을 밟고. 밟고. 어, 네. 리을 발음을 했는데. 네네.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밥고로 해야 돼. 아 밥고. 네, 아. 유일하게 리을 비읍. 네네네. 이 중성 받침 있잖아요. 네네. 밥다 밥고는 밟고 밟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밥고. 밟고. 아. 근데 노래할 때는 노래적 그 시적 허용처럼. 저, 여보세요. 밟고. 여보세요. 좀 70 형님이 그러잖아. 적당히 해라 일구야. 아니 안 하려고 했는데 아우 막 간질간질해서 한 거야. 안 하고 넘어가 후회될 것 같아서. 나 50 동생도 뭐라고 하고 싶었어 진짜. 아닌데 가수가 네네. 우리 언중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분들이에요. 네네. 아나운서나 방송 기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우리 말을 아름답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맞춤. 네네. 발음을 제대로 손빈아 씨 제발 재상하느라고 해줘. 죄송하다고 여보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끝나 이게. 신경 쓸 것 같아. 어. 자 그럼 진우 씨 네. 진우 씨 이제 라이브인데 네네. 그 요번 노래는 뭐 민혜경 씨의 일편단심인데 맞습니다. 그거 준비했잖습니까? 네.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혜경이래며 아까는. 아니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검이라도 될 거리랑 무슨 차이야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자 진은 씨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세요. 밤에 시부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남에 진 마음 일편단 시민들래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지 듯하시었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 시민들레는 일편단 시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낙엽지니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 시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장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 시민들레는 일편단 시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디니 씨의 일편단 시민들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민혜경의 일편단 시민들레 잘 들었습니다. 뭐 댓글 좀 해줘요. 뭘? 하실 말씀이 크게 없으십니다. 아니 나는 네. 가만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누굴 많이 닮았어. 누구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네. 저기 축구 선수 있잖아. 그치? 이동국 씨. 아, 그 소리 좀. 그지? 네, 이동국 씨하고 동치하고 예. 그 소리 좀. 육체미를 해가지고 일, 오늘도 그 실크 그 뭐예요? 네. 셔츠 일부러 입고 왔지? 네. 맞는 게 이거밖에 이거, 여보세요. 이거 아, 제가, 다 근육 비치게 하려고 아, 일부러 입고 나온 거예요 그 지금. 무지개 이동국 색깔로. 이동국 씨 닮았어. 무지개 색깔로 한번 준비해보려고. 오늘 파란색. 그럼 지난주에는 지지난주 노란색이요. 노란색. 네. 아 그럼 빨주 노초 파란 네, 이제 빨간색 보면. 다음 주 오게 됩니다. 이 7승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자, 936 하나님께서는 진웅 가수님 응원합니다. 관객과 즐길 줄 아시는 진심의 목소리 2승 가자요. 가자. 힘내요. 가자. 자유님께서는 진웅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꿀성대 성량 좋고 최고다. 진웅 화이팅 하셨고요. 모니볼님께서는 헬스하신 티가 팍팍 나네요. 셔츠에 힘이 그냥 아이고 그냥. 7484님께서는 만만치 않아 흐름 좋아. 근데 70 형님이 살아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70 형님이 살아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형님? 네, 그렇게 70형님이 이게 실수만 하시면은 이분이가 네. 이제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아직도 계속 살아계시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아직도 70이신가 봐. 네. 시작할 때 네. 6년 전부터 70형님이신데 네. 6년 지났으니까 지금 80 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일구행디도 이제 70 다 됐거든요. 자, 아직 멀었어. 왜 이래. 인생은 60부터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 2라운드까지 다 불렀어요. 자, 소감을 네. 한번 들어봐야죠. 먼저 네, 일단 선민아 씨 너무 시원합니다. 네, 이거 준비한다고 너무 칼을 갈았더니 이제 몸이 너무 이제 그 긴장을 많이 해두니까 예.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끝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만큼 아주 잘 불러낸 것 같습니다. 100% 다 소화해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이제, 네, 최선을 다했다. 네, 좋습니다. 예. 또 민우 씨. 피나 동생하고 이렇게 또 같은 무대 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를 또 만나서 이기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요. 다음에 또 외부 무대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분 이따 좋은 결과 다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만 네. 오늘은 뭐 루비콘 강을 건너야 돼. 건널 수밖에 없어요. 예. 우승부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는 거 여보세요. 우리가 힘든 싱어지 우승부 싱어는 아니니까. 우승부 싱어. 자, 가족들은 뭐래요? 예,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 이제 힘든 싱어 좀 나오고 그래서.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 유명한 가수분들을 배출한 또 방송이다 보니까 예. 산실이지 거기, 산실. 네네, 거기 나온다 출연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예. 출연 좋은 기회인 만큼 좋은 결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또. 네, 저는 치게 되면 아마 서울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요?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두 분 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여기 요 상암동 어디서 헬스클럽 다녀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지하철에서 네. 네, 일단은 자리를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럼 진우 씨 그 어머님 아버님이 네네. 뭐 음악 하실 때 막 네. 이렇게 뭐 좀 반대하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으셨지만 아무래도 네. 예전에 시골에 살았던 네. 분이시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하겠다는 제 마음을 이렇게 그 밀어주지 못해서 그때 못 도와주시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그러면 오늘 기회를 빌어서 네네. 저희가 이거 뭐 BGM 하나 뭐 네. 갑자기 될지 모르겠지만 깔아드릴 테니까 엄마에게 네. 엄마 그러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엄마, 내가 왜 눈물 나나 그래? 엄마 집에 갈게. 여기서 안 살려면 오늘 이겨야 되니까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갑자기 음악이 너무 센치하다. 손빈아 씨. 네. 손빈아 씨도 어머니나 아버님이 못 도와주시거나 혹은 네. 반대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 같아 하나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제가 가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흔쾌히. 예. 흔쾌히. 네,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항상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러면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해 주시니까. 네네, 아버지 항상 저를 이제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이제 응원해 주신 만큼 제가 더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호강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일산다신 민들레아 첼구 형님께서도 그 어머니께 네? 이번에 잘 해가지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래도 어머니 한마 해주세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지? 지금 듣고 계실 거야 분명히. 네. 네. 주말에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 그만. 왜 그래 지금? 일구행디가 지금 눈시울 시. 자,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리고요. 그 전에 고속도로 상황 오늘 지금 경기 화성 쪽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고속도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송수정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11시 12분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현장이 서해안고속도로와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부근 교통이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오후 2시쯤 통행은 재개됐지만 지금도 목포 쪽으로 바란나들목에서 서평택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또 화재 영향으로 향남 졸음쉼터가 임시 폐쇄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서해대교까지 정체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리고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남동 부근 정체입니다. 더 가서 인천시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네, 서바이벌 신진 씨가 이제 결과 발표할 시간입니다. 근데 참 남자 가수 두 분하고 네. 여기 스튜디오 안에 남자 넷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드물잖아요. 대체로 좀 먹먹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자, 이제 청취자 응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승부 이후에 반드시 결판을 내야 되는 날이라 더욱 설레고요.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1승에 도전하게 되는데 승자의 곡이 선곡이 됩니다. 끝에 본인 노래가 나가고요. 진훈 대 손빈아, 손빈아 대 진훈.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임미작과 김태발 씨 발표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진심으로. 뭐냐면 사실 이게 방송이 이게 뭐라고 너무 열심히 해주신 그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로. 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진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승은 한 주 더 갔으면 좋겠다. 손빈아! 축하드립니다. 모자 왕관. 여보세요. 네. 왕관 씌워드려. 네. 네. 자, 거 앉아 계시고.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할 때도 또 노래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준비해서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우 씨도 청취자 여러분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깝게 우승을 놓치셨습니다. 한 네. 말씀 들어볼게요. 다음 또 기회가 있나요? 도전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때 있죠. 그때 예. 다시 칼을 가서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그러다가 마부 작침 되겠어요? 바늘 되겠어요? 야, 사자성어까지 그 와중에 이거 한 번 준비했는데 이걸 이때 쓸 줄 누가 알았어? 자, 오늘 끝곡은 지금 듣고 계신 곡입니다. 손빈아 집에 가는 길 챔피언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훈 씨, 손빈아 씨 나와서 감사하고요. 힘든 작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 창가에 달빛 내리고 옛사랑 송이가 보고 싶구나 서럽던 시절 내 곁을 떠난 그대 나이 가슴에 추억을 남겨준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울고 넘는 소리쳐 부르며 한 잔 술에 취한 몸은 집으로 가는데 어두워진 골목길 돌아서니 외로운 가로등 하나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니 불 꺼진 내 창가에 달빛 내리고 옛사랑 순이가 보고 싶구나 철없던 시절 내 곁을 떠난 그대 사나이 가슴에 추억을 남겨준
그대